네, 산업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것이 애플이 전기차를 포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기차 대신에 앞으로 생성형 AI에 집중하겠다는 것인데요.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 AI 혁신 아니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만큼 AI가 과거 인터넷 혁명처럼 우리 그 산업이나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과연 어느 정도 발전했고 얼마나 큰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의 김명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딱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나비 넥타이 하면 김명주 네, 그렇게 트레이드마크가 됐습니다. 교수님. 예, 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요즘 뭐 산업뿐이 아니고 증시에서도 대세는 생성형 AI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엄청나게 세계 시장을 이끌고 네. 있는데요. 도대체 생성형 AI가 뭔지 처음부터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AI 중에서 이제 생성을 한다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쓰는 글이나 그림, 그다음에 만들었던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대량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사람이 지시합니다. 어떤 형태의 글이나 뭐 영상을 만들으라고 그러면은 이제 얘가 합성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들처럼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새로운 창작물처럼 되니까 이전에는 사람이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생성형 AI도 창의적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비교해서 보면은 이전 AI는 이제 비생성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AI 의사가 이 사람은 질병이 뭐다 이렇게 판단하고 되게 자동차에 AI가 있으면 저건 신호등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제 그런 AI가 있고 뭔가를 만들어주는 생성형 AI가 있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주어진 그 입력의 아웃풋 나오는 것이 과거 그렇죠. AI였다면, 이제는 생성형 AI는 입력된 거와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걸로 그렇죠. 융합해서 만들어낸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죠. 자, 생성형 AI 할수 있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 흔히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네. 에세이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는데 할수 있는 것들 그뭐몇분 안에 뭐 만들어낸다, 며칠 안에 작년에는 이제 챗GPT가 1년을 시끄럽게 했잖아요. 만들어낸다. 네, 챗GPT가 하는 것만 보면은 뭐 일단은 번역을 너무 잘하고요. 번역도 잘하고 어떤 자료를 주면 얘가 요약도 잘합니다. 요약한 다음에 저랑 질의응답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서 질의응답도 할수 있고 당연히 글 써주는 것도 잘하고요. 뭐 소설 하나 써줘 이러이러한 내용을 써줘 그러면 또 써줍니다. 뭐 그런 기능도 있고 또 표를 주거나 그런 분석도 하고 요즘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도 얘가 작성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서 뭐 거의 그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약간 전문직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직들이 상당히 위험해졌다라는 이제 사인을 보통 이제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챗GPT 만들었던 데서 소라라고 그래서 말 한마디 하면은 이제 1분짜리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아직 소리까지는 안 들어가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많이 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 과거에 뭐 흔히 이제 각광받는 직업이 뭐 그렇죠. 통번역사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화가라든지 네. 그다음에 코딩 같은 거 얼마나 각광받았습니까? 근데 이거 사람이 할 필요 없는 건가요, 이제? 뭐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엔비디아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프로그램은 필요 없다. 코딩 필요 없다. AI가 다할 테니까. 근데 저는 사실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요. AI가 코딩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요.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코딩을 한 사람들이 다 계속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역할이 통역을 한다 그래도 네. 이것이 맞게 통역했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사람이 해야 맞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네. 더 고도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난 몇년 사이에도 뭐 하여튼 생성형 AI 시장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더 커질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추정된 게 있습니까? 그 통계 자료들이 뭐 사실 이제 계속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스태티스타라는 이제 이 마케팅 인사이트 쪽을 주로 하는 쪽인데 작년에만 이 생성형 AI의 보통 그 수익을 44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 원으로 봤고요. 이게 이제 1년 사이죠. 올해는 한 20.8%가 성장할 거다. 그래서 이제 거의 90조 원까지 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블룸스버그는 좀더좀 세게 봤습니다. 뭐 20%가 아니고 사실 한42%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봤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챗GPT, 오픈 AI 회사죠. 챗GPT가 이제 작년에 이제 막 활성화가 됐는데 그게 이제 재작년에 수익을 보면 거의 뭐 2,800만 달러 이렇게 1억도 안 됐던 게 작년에 16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5,400% 성장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성장세가 갈수록 더 거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는 뭐 일부 기업이 아니라 이제 저 모든 기업이 AI에 관심을 가지니까 2030년대 시장 규모 얼마 될 것이다 추측하는 것 이 자체가 무의미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뭐 틀릴 것 같고요. 틀린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예상보다는 하여튼 몇 배, 몇십 배 더 많이 올라갈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생성형 AI 많이 이제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AI를 통해서 이용해서 일하는 사람의 노동 생산성이 아주 비약적으로 신장할 그렇죠. 수 있고 또 관련해서 일자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산업 변화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변화가 오겠죠. 업무 생산성이 결국은 일자리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7월 달에 사이언스지의 MIT에서 논문을 하나 실었는데 이 생성형 AI 때문에 업무가 얼마만큼 좋아질까에 대한 이제 논문이었어요. 근데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이제 문서 작업하는 것만 놓고 따지면 한 40%의 노력이 절감된다라고 예. 그랬고 이걸 이제 출력해서 실제 아웃풋을 받아보는 데까지도 한 18% 정도가 효율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 프로그램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AI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 40% 절감된다고 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40% 정도의 인력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네, 똑같은 일을 하겠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업무가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고용 단계에서 이게 좋아지면 사람을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현상적으로 꼬리를 물게 됩니다. 이게 아주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네. 인간을 훨씬 더 생산성 높게 일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또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그만큼 잠식해 들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준비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한테는 기회인데 그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위기가 돼서 결국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벌어진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 앞으로 장래 희망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고민해야 될 시점. 네, 요즘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음 세대들한테 AI 교육은 필수다는 인식들이 이제 지금 많이 번져 있어서 학생들도 AI 쪽을 하고 싶어하는 그 희망 사항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기술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이 생성형 AI로 딥페이크를 만들면서 문제가 되고 있죠. 뭐 네.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여기 딥페이크로 피해를 봤다고 그러고 뭐 바이든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딥페이크 이제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워낙 유명한 이제 가수인데 이게 지난달이죠. 1월 28일 날 이 사람에 관한 이제 약간 야한 이제 그림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트위터 지금 X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트위터에 조회수가 4,700만 회가 조회가 됐고요. 거의 뭐 시간은 한 17시간 동안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퍼나르고 하는 부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백악관에서도 성명서를 냈어요. 이거 딥페이크 굉장히 심각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X 그 트위터로 화살이 갔죠. 도대체 너희 플랫폼은 왜 저거를 다 방치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뒷단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주 공경에 처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이 4chan이라고 하는 아주 그 온라인 사이트인데 좀 이렇게 나쁜 의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챌린지처럼 누가 더 야동을 빨리 잘 많이 만드느냐 이런 네. 것들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통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자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데 네. 더군다나 또 이제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글로벌하게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선거는 승패가 있고 당락이 있으니까 네, 네. 이기기 위해서 무슨 수를 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전화 논란도 있었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 뭐 그런 게 있었고 하는데요. 네네. 우려가 많습니다. 네. 이 선거에 딥페이크가 사용이 돼서 선거가 뒤집힌 사례들이 지금 몇 개씩 드러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작년에 그러니까 터키, 튀르키예죠. 예. 튀르키예 이제 그 대통령 한 20년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거 때 여당 야당 이제 지도자가 이제 붙었습니다. 근데 거의 박빙 차 있는데 갑자기 이 쿠르드 쪽의 테러 지도자가 야당 지도자를 지지하는 동영상이 떴어요. 이게 이제 딥페이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뭐 분석은 안 해봤지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제 지지율 차이가 5%밖에 안 됐는데 이 5%는 충분히 그 딥페이크 동영상 때문에 이뤄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잖아요. 예. 지역구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구는 불과 100표, 200표 차이로 1, 2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 이제 떠돌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전에 그 나치의 괴벨스, 선전상이었던 괴벨스가 이제는 곳곳에서 이 딥페이크로 활용해가지고 네네.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 생성형 AI로 만드는 딥페이크 영상, 이거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뭐 규제, 여러 가지 규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래전부터 우려를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규제, 특히 법적 규제를 한 데가 유럽연합입니다. 벌써 한 2, 3년 전부터 해서 올해 이제 법이 통과가 되고 2년 뒤부터 실행이 되는데 이게 AI 법이 있고 거기 보면 이제 지금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구가 하나 있어요. AI로 만든 컨텐츠, 아까 생성형 AI 예. 이런 것들은 AI로 만들었다는 걸 반드시 표시를 해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혼동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이제 AI 법도 있고 또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미국은 법까지는 아니고 행정명령인데 뭐 거의 법에 준하지만 작년 10월 말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AI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AI가 만들었다는 걸 표시하고 그다음에 워터마크라는 걸 집어넣어라. 워터마크는 미국 상무성에서 제공하겠다. 예. 뭐 이렇게까지 해놨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있지만 사실은 시행은 아직 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지금 이 사이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사이 동안에 지금 우리나라 총선을 치르고 있어서 예.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총선이 딥페이크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지금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뭐 네. 인터넷 IT 환경이 또 그렇죠. 뭐 IT 최고의 나라니까.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 얼마든지 이용하려면 나쁜 의도로 이용하려면 충분히 그렇죠. 가능하다. 많이 거죠? 걱정이 됩니다. 네. 자, 규제도 규제지만은 뭐 규제 빨리 뭐 좀 촘촘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개개인이 이런 네. 가짜 이미지에 속지 않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딥페이크 영상을 보면 좀 조악한 거는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보여요. 좀 부자연스럽고 입이나 뭐 예. 턱이나 이런 눈 그 이마 경계선들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나타나는 게 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해상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힘들어서 육안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구분하기 힘들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기술적으로는 툴들이 있어요. 이 얼굴에 흘러가는 이제 그 핏줄을 분석하거나 목소리가 기계로 만든 거, 그러니까 AI로 만든 거하고 사람 목소리 주파수대가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런 툴들은 사실은 공짜가 아니고 유료 서비스라서 일반인이 이제 뭐 구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이제 보통 10초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기 전에 이걸 누가 만들었고 누가 게시했는지를 봐라. 그러면 이제 그 게시자의 특성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게시자를 한번 보고 또 하나는 그 동영상이나 사진을 봤을 때 내가 아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라고 일종의 확증 편향이 들면 의심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확실한 걸 주기 위한 동영상들이 가짜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분들에게는 진짜 네. 그런 방법이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더 강화하는 수단으로 그렇죠. 이 딥페이크를 더 사실 뭐 딥페이크는 이미 당으로 치면 열성 당원들한테 별 의미가 없고요. 이게 이제 중도층, 예. 그다음에 약간 이쪽이 저쪽인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결정적입니다. 야, 역시 이런 쪽이었구나. 근데 이게 선거 오래전에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저쪽에서 반박을 하잖아요. 상대편이.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선거 하루나 이틀 전. 이제 이때 이제 동영상이 퍼지면서 해명하고 뭐 무슨 파헤칠 그렇죠. 할 수도 뭐 없는 제가 그런 시간. 이야기입니다. 일본 후보가 내가 생각해보니 사퇴하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번 지지자를 지지하고 내가 사퇴한다. 여러분 선제가서 일본 찍으면 사표가 됩니다라고 쫙 뿌려버리면 이제 막상 일본 지도자가 그 해명하는 사이에 투표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흔하게 접하는 게 뭐 가짜 뉴스나 영상이다 보니까 관련 얘기 많이 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아예 원천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게 AI가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학습을 할 때 거기 투입되는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가 문제일 오염된 수 있죠.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는 오염된 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를테면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무슨 장애인 차별이라든지 뭐 세대 갈등, 혐오 네. 이런 걸 막 조장하는 네.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데요. 아까 이제 뭐 생성형 AI는 글이나 그림이나 영상을 학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오염됐다고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사람이 일일이 구분을 못해요. 너무 데이터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차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예. 뭐 전통적으로 남녀 차별이 있었고 뭐 바깥에 나가면 이제 흑인 차별도 있고 뭐 학력 차별도 있는데 그게 데이터에 다 녹아져 있거든요. 녹아져 있으니까
이런 이제 차별이나 또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이제 AI가 학습을 하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그려준 AI한테 의사 그려줘 그러면 백인 남성으로 그립니다. 그다음에 간호사 그려줘 그러면 흑인 여성으로 예. 그려주고요. 제 이름이 이제 김명주인데 김명주에 설명을 해줘 그러면 이게 여성 명사 대명사를 씁니다. 그녀 왜 그런가 그러면 제 이름이 여성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여자 이름이 많으니까. 네, 네 그런 이제 편견이나 차별 선입견들을 가지게 돼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실생활에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80% 이상, 글로벌 평균이 71%, 챗GPT를 써봤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쓰는 게 아니죠. 뭐 업무와의 도움이 되려면 회사 재무 정보라든지 그렇죠. 뭐 고객 직원 정보라든지 이런 거 입력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 문제도 또 하나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심각하죠. 네, 보통 뭐 흔히 말하는 회사의 기밀 사항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챗GPT가 생성 AI한테 주거든요. 그럼 얘가 그쪽 서버에 가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 이걸 나중에 추가 학습을 합니다. 추가 학습을 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내가 넣었던 데이터의 영향을 받아서 결과들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제 비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이전에 삼성에서도 아마 그런 적이 있어서 다 챗GPT 사용 금지를 시켰고 자체에서 가우스라는 걸 자체에서 개발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회사 기밀 유출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가 돼서 혹시 이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면 좀 약간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자체 챗GPT처럼 자체 생성형 AI를 구축하는 것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 딥페이크 문제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염된 정보가 입력돼가지고 오염된 결과가 나온 네. 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정보 유출, 그렇죠. 이 문제 이거 이 세 가지가 많죠. 좀 어느 정도 선결이 돼야 이제 이거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문제가 되게 많아서 사실은 처음에 챗GPT가 오픈이 될 때 구글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거는 잠재적 위험이 너무 많은데 그걸 제거할 수는 없고 사람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글은 그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못해서 사실은 오픈 AI 챗GPT보다 구글이 원조거든요. 예. 우리는 그거 오픈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에 주주들이 난리가 나서 어쩔 수 없이 구글의 바드가 밀려서 오픈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생성형 AI는 굉장히 숨겨진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이렇게 이용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네.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왔고 그 더 전에는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생성형 AI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생성형 AI 이제 앞에 몇 가지 단점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이 생성형 AI는 확률 기반으로 어떤 글이나 그림들을 만들기 네. 때문에 가끔씩은 문맥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조성을 해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들이 새롭게 막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뭐 전공 용어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헛소리, 환각.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문장을 100개 문장을 만들었는데 한두 개가 거짓말이에요. 이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똑똑하고 많은 분야, 진짜 모든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뭐 전문 보조 역할을 하지만 얘가 가끔씩 나를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런 AI가 만든 것들을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생성형 AI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예, 공부를 하고 더 공부를 깊이 해야죠. 더 똑똑해져야 되고 이 똑똑한 AI를 활용하려면 본인도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서 보통 이제 대할 때 본인이 공부도 해야 되지만 이제 구체적인 질문. 얘가 두리뭉실하게 질문하면 두리뭉실하게 대답해요. 그래서 몇 번 사용하다가 얘 별거 아니네 그런데 막 구체적으로 대화 보통 이제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예. 챗GPT나 이런 생성 AI고는 그런 대화의 기술을 많이 발달할수록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 스마트한 사람은 답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맞습니다. 사람이다. 질문, 질문의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생성형 AI 얘기 나눠봤는데 우리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AI가 자율주행 기술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요즘 신차에서도 뭐 부분 자율주행 기술은 많이 발전을 했는데 현재 자율주행 기술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원래 10년 전에 자율주행 자동차 5단계를 발표를 했어요. 이제 1, 2, 3, 4, 5로 갈수록 자율도가 높아지는데 이 4, 5, 5부터는 사람이 뒷좌석에 앉아도 됩니다. 운전을 안 하는 거죠. 1, 2, 3까지는 앞좌석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거는 2하고 3 정도입니다. 2.5, 그래서 보통 2.5, 3이라고 하고 외국에서는 이제 4도 시도가 되고 있고요. 현대 기아에서
원래 작년까지 살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좀 예.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살을 시도하고 있는 뭐 테슬라나 이런 쪽은 이제 사 시도를 하고 있어서 이제 3과 4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거의 이제 자율주행의 정해진 구간 특정한 상황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나중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인사사고 위험이 있을 때 핸들을 어디로 꺾을지 네. AI가 어디로 지정할지 이것이 아주 상당한 그 딜레마 상황이 네. 흔히 뭐 트롤리 문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롤리 딜레마라고 그러죠. 예. 네. 다섯 명이 선로에서 일하는 그쪽으로 틀게 해서 다섯 명이 그냥 그대로 죽게 할지 아니면은 중간에 한 명을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죠. 이런 딜레마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롤리 딜레마를 어떻게 자율주행에 적용하는지를 지켜봤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만든 게 독일이에요. 예. 이제 우리는 그 독일 거를 사실은 기반해서 만들었는데 독일에서 뭐라고 했냐면 트롤리 딜레마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역대 그렇게 딜레마라고 표현된 것을 자율주행 자동차로서 결정을 할 수 없다. 예. 우리도 역시 딜레마라는 거죠. 대신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트롤리 딜레마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이 발전할 거다.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예. 피해갔는데 이제 보통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딜레마가 될 만한 상황들이 있어요. 뭐 가다 보니까 무단횡단을 한다. 그러면 예.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피해서 내가 커브를 틀면 내가 다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놓고 우리 차의 자율주행 AI는 이렇게 결정한다는 걸 사전에 공개하는 게 맞다.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그거를 보고 판단하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자동차 가격이나 보험 비율이 좀 달라지고 아마 그런 것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학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휴먼 에러란 말이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인간이 거기 중간에 이렇게 개입이 됐을 때 그렇죠. 거기서 에러가 나오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율주행 AI 자율주행으로 이동을 하면 괜찮은데 네.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있고 보행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네,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차는 자율주행이고 이 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거면 보험사에서 판단할 때 자율주행은 아무 사고가 없다. 뭐 흔히 말해서 블랙박스 100대 0.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네. 뭐 상당히 논란이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보험료들도 이제 막 올라가겠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보험료가 이제 증가하는 현상이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또 이 AI와 관련해서 또 자율주행 못지않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요즘 뭐 식당 가면 서빙 로봇 볼 수 있고 네. 로봇이죠. 이 로봇에 AI가 더해지면서 정말 스마트한 로봇이 나타나는 뭐 이런 발전이 이루고 있죠? 네. 그 로봇 시장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요. 로봇 시장도 뭐 지금 평균 성장률 거의 30% 육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라는 게 원래 사람의 팔다리를 대신하는 개념이거든요. 예. 인공지능은 머리를 대신하고 그러니까 이제 로봇에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면 사실은 완벽한 사람의 크론처럼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많이 선호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장도 일으킬 수 있고 또 심지어 뭐 어떤 경우는 해킹도 당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죠. 역시 로봇도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인간 형상을 한 그렇죠. 로봇들이 요즘 등장하고 있고 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 이건 뭐 아이작 아시모프 그 유명한 SF 작가 네. 로봇 3원 원칙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AI 윤리라든지 그러니까 인간 생명 보호라든지 이런 점 이런 원칙을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범국가적인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네, 그 안전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작년 11월 1일 2일에 런던에서 AI 그 세이프티 서밋이라고 해서 안전성 정상회담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고요. 네. 뭐 중국도 참여를 했고 한 28개국이 참여했는데 이제 AI의 키워드가 맞췄지만 사실은 이제 AI 로봇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AI나 AI 로봇, 휴머노이드가 동작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사람이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니터링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어야 되고 얘가 어떤 이유가 파악되기도 전에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중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이걸 이제 보통 킬 스위치라고 합니다. 킬 스위치 기능을 넣어야 된다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사실은 자동차는 요즘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센서들 되게 많이 있고 프로그램이 얹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잡한 것들이 서로 간섭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급발진 상태면 이게 킬 스위치가 통해야 되는데 킬 스위치가 통하지 않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복잡화된 자동차도 킬 스위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게 AI 킬 스위치가 이론상 맞는데 과연 잘 구현될까? 그 수많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사람이 개입해서 모니터링을 가능할까라는 회의적인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사 사람이 개입해서 모니터링 한다 그래도 킬 스위치 누를 시간이 되나요? 그렇죠. 그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또 AI 로봇은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뭐 컴퓨터가 문제가 되면 파워를 탁 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발전소를 중단시켜라. 뭐 그러면 이제 발전소에 대한 그 보안을 얘가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능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상과학령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그 흐름대로 지금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어서 앞으로 AI가 문제를 일으킬 때 특히 AI 로봇이 문제를 일으킬 때 킬 스위치 하는 부분들은 정말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가 생각납니다. 네. 인공지능이 완전히 장악하는. 자,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의 경우 결국 이제 보안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뚫리지 않는 컴퓨터는 없다고 하는 게 해커들의 네.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저 보안 산업 발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기승전결에 예, 디지털 세상은 기승전 보안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이제 챗GPT 같은 경우도 한참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열의를 가지고 막 지켜보는 그때 3월 달에 이제 해킹 사고 비슷한 게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대화 목록이 서로 이렇게 섞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또 하나 이제 유료 사용자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 예. 그 신용카드 결제자들의 한 1억 명께 누출이 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9시간 동안 먹통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챗GPT 오픈 AI에서 이제 해커들한테 현상금을 줄 테니까 우리의 취약한 걸 찾아달라 그래서 3개월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걸 보통 버그 바운팅이라고 하는데 3개월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취약점이 제가 어제 보는 걸로는 73개 정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뭐 챗GPT가 처음 오픈했을 때 최소 73개 이상의 시큐리티 보안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냥 오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 바이든의 미국 AI 행정명령 발동할 때 앞으로 AI도 자체 해커를 동원해서 취약점을 다 찾는 과정을 마친 다음에 오픈을 해라. 뭐 그렇게까지 이제 명령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네. 부분 이것이 전부 다 연관 산업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얘기는 좀 곰곰이 한번 좀 검토하면서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80년대 이제 미리 그 정보고속도로 정보 인프라를 깐 네. 덕에 정보화 시대에 빠르게 적응을 했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마트폰 시대에 삼성전자가 빠르게 저 애플을 쫓아가면서 네. 하여튼 스마트폰 시대도 그런 대로 적응을 했는데 네. AI 시대에는 과연 선도국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참 궁금합니다.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사실은 AI 기업들이 되게 자본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잘하는 기업들 한 5~6개 꼽는데 자본이 뭐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챗GPT 만들었던 오픈 AI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만드는 것까지 되는데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도 문제여서 제가 이제 이전부터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다고 그럴 때 AI를 미국의 넘버원인 기업을 상대하기 너무 역부족일 게 분명하니까 차별화 전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되게 이제 약간 반미 정서가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예. 그런 국가들도 역시 AI를 써야 되고 또 동남아시아, 아시아 지역도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차별화돼서 그쪽의 말뭉치 사업, 아까 그림이나 이런 쪽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AI 데이터를 우리가 도와주고 확보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AI에다가 실게끔 하자. 이제 이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해서 이 글로벌화의 방법을 좀 다르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이제 틈새 시장이기도 하지만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미국이나 중국 시장이 크니까 워낙 또 AI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출선을 다변화한다 그럴 때 제3세계에 네. 많이 진출하듯이 그렇죠. AI도 바로 그런 쪽에서 좀 활로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K컬처가 많이 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교류 측면에서 이 말뭉치 사업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거를 또 AI가 연목하면 이렇게 K컬처 연장선이라서 이게 기업이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국가가 좀 나서서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라는 이 글로벌 뭐 대전환이고 빅 트렌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서울여대 김명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